민족 대명절 한가위. 대부분 고향을 찾아 떠나지만 서울로 역귀성하는 추세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석 맞이 무료 행사를 통해 서울에서 더 뜻깊은 추석을 보내는 건 어떨까?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과 여의도공원 등 시내 11개 공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운현궁은 7일, 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차례상 전시와 상차림 해설을 진행합니다. 또 운현궁 마당에서는 윷놀이, 널뛰기, 투호 등 민속놀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동구 암사선사 유적지. 선사시대 체험활동을 통해 추석의 색다른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며 돌절구, 맷돌, 디딜방아 등 전통 농경체험과 연 만들기, 제기 만들기,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암사 유적지를 방문하셔 함께 즐겨주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매해 추석 맞이 행사로 남산골 한옥마을도 빠지지 않습니다. 8일과 9일 세시 풍속 체험, 전통 공연, 체험 교육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5대감 한가위 잔치가 마련됩니다. 이 밖에 강북구의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9일, 10일 양일간 퓨전 국악 공연, 줄타기 놀이, 전통 연희 등이 펼쳐지는 세시 풍속전이 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서울 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한가위 문화보따리가 쏟아집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국악실내악단 아름과 평양예술단 등의 문화공연과 제기차기 대회, 전통놀이 체험마당, 퀴즈대회 등이 시민을 맞이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박물관 큰 잔치를 엽니다. 한지 제기 만들기와 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고 윷놀이 겨루기, 투호 겨루기 등 현장 접수를 통한 전통놀이 대회도 열립니다. 이 밖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주제로 2014 미디어시티 서울 전시가 8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에도 이어집니다. 추석 때 서울 한산하니까 많이들 와서 주변도 풍광도 즐기시고 새로운 가을도 만끽하시고 또 전시도 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 문화행사. 각 행사별 자세한 일정은 서울 문화포털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